그 책임을 물어 실무인 실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그리고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인, 실무총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는 시작은 국회 다수 의견으로 국무총리 회의만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겁니다.